안녕하세요. 향이 나는 방송의 최미경입니다. 여름날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오늘 라임메시온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임메시온쇼 스튜디오에 있는 요 라임 진짜 라임이에요. 이렇게 잘라놨는데 이 태국이나 뭐 스리랑카 이게 동남아시아 쪽에 가면 라임을 엄청 많이 썰어서 요리에 넣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라임이 들어간 볶음밥부터 시작해서 이 라임에 잎사귀를 넣은 똠양꿍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여행을 할 때는 이 라임을 조금씩 갖고 다니기도 하고요. 주스에다가 짜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마시기도 해요. 더우니까 많이 덥죠. 아직까지 더우니까 괴롭히죠. 그래서 주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라임 주스. 탄산수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탄산수. 오, 향기가 들어있지 않는 탄산수여야 합니다. 자, 따서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이 라임을 집을 내서 넣어도 좋겠지만 라임이 맨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에센셜오일이 있으면 라임과 똑같은 향을 내는 이렇게 시원한 탄산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탄산수 냉장고에 하나씩 있죠. 가끔 청송이나 이렇게 탄산수가 나오는 약수물도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 탄산수 반컵 정도에 방울을 다 넣으시면 안 되고요. 요 라임은 세계적으로 그 음료수에 또는 사탕이나 과자나 빵이나 다양한 식료품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향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아주 조금만 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 수시기에 조금만 살짝만 찍겠습니다. 살짝 찍었어요. 살짝. 얼음을 좀 부어보겠습니다. 아, 라임이 향기가 나요. 네. 얼음 좀 넣고 탄산수 조금 더 부어볼까요? 에너지가 팍 돕니다. 자, 이제 방송하겠습니다. 자, 라임 에센셜 오일은 요 라임을 냉압착으로 추출해서 요 에센셜 오일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에센셜 오일은 보통 우리가 과일 껍질에서 추출된 에센셜 오일의 특징이 광과민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피부에 닿았을 때 자외선을 보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들이 생기거나 색소 침착이 생기는데 요 라임 에센셜 오일은 광과민 작용이 없어요. 안전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원액을 피부에 사용하거나 입욕제로 사용을 했을 때는 굉장히 따갑기 때문에 원액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라임 에센셜 오일을 램프에 피우거나 또는 이 디퓨저로 만들어서 발향을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 모기도 많고 날파리도 포도벌레도 많잖아요. 그래서 향기도 좋고 또는 모기도 대체할 수 있는 디퓨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퓨저 용기예요. 자, 이 용기에 천연 식물성 무스 에탄올 자 100ml 따르겠습니다. 네, 따랐어요. 자, 여기에 라임 에센셜 오일 자 100ml니까 여기에 15방울 시트로넬라 15방울 우드 스틱 같은 것을 꽂아 주셔도 참 예뻐요. 또는 예를 들면 플라워가 지금 여기에
무스 에탄올과 라임과 시트로넬라를 여기에 넣습니다. 보시면 이런 플라워가 있어요. 드라이 플라워 같은 것을 이렇게 꽂아 놓으셔도 참 예쁩니다. 향기는 계속 요 나무를 타고 올라오고요. 이렇게 두셔도 되고 이렇게 나무 있어요. 나무 가끔 길가에 그 보면은 복실 강아지 있잖아요. 이게 좀 꺾어서 말려놨다가 이렇게 뭐 꽂아 놓으셔도 분위기 있습니다. 조금 짧게 할까요? 짧게, 이렇게 짧게. 집에다가 이렇게 복실 강아지 같은 꺾어서 이렇게 놓으셔도 참 예쁩니다. 이쪽으로 갖다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디퓨저가 있어요. 이런 디퓨저. 디퓨저에 향을 피워도 좋죠. 특히 기분이 좀 꿀꿀하고 좀 비가 많이 오는 날, 좀 눅눅한 느낌이 들 때는 여기에 물을 붓고, 그다음에 라임 에센셜 오일을 8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초를 켜놓으시게 되면 발향을 하면 지방 가득히 라임의 향기가 아주 상큼하게 진동을 해요. 또는 빨래 이렇게 널어놓잖아. 장마철에 빨래 널어놨을 때, 또 집안에서 빨래를 말릴 때좀 꿉꿉한 느낌이 있잖아요. 자외선이 만약에 막 쬐야 되는데, 땡볕이 아니고 좀 구름이 끼고 이런 날 빨래 말리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상한 냄새들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고 라임을 8방울 떨어뜨리고, 불을 초초 캔들을 켜고 얘를 빨래 건조도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놔요. 그러면 이 빨래에 라임의 향기가 쫙 배겨서 향기가 되게 좋아요. 보통 우리는 그 빨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 세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섬유 유연제 같은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인공향이 들어간 이제 그거 사용하시는 거보다는 이 옷에 빨래한 세탁물에 좋은 향기를 머금게 하려면 라임을 여기 디퓨저에서 피워 놓으면 발향시키게 되면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나게 됩니다. 좋은 방법이죠?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스프레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프레이. 향수로 사용할 때는 라임 향수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정제수 98ml 따르겠습니다. 98ml 정제수 따로 씁니다. 위치화젤입니다. 위치화젤을 한 네이스포이드 2ml예요. 자, 2ml 위치화젤을 따로 씁니다. 여기 라임 에센셜 오일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방울 넣습니다. 그리고 잘 흔들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얘를 옷깃이나 머리카락 같은데 이렇게 가끔에 머리 못 감을 때 있잖아요. 머리 못 감으면 머리 막 냄새 나고 할 때, 또는 요즘 땀 냄새 많이 나잖아요, 몸에. 한번 입고 빨기는 세탁소에 맡기긴 너무 아깝고, 또 세탁물로 빨긴 아까울 때는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옷을 벗어서 옷에다가 이 스프레이를 뿌리는 거예요. 이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세요. 그러면 그땀 냄새가 다 없어져요. 또는 가지고 다니면서 냄새 날 때, 꿉꿉할 때 이렇게 겨드랑이 같은 데나 네, 등 같은 등짝 같은 땀 많이 흘린 등짝 같은 데 이렇게 다리 막그 오금 같은 데 이런 데 이렇게 뿌려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피부에 닿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브랜딩 된 거는, 정제수와 위치하자리에 브랜딩 된 거는 피부에 이렇게 닿아도 괜찮아요. 원액만 닿지 않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뿌려주면 향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이 라임 에센셜 오일을 진한 향수로 사용하고 싶을 때는 그냥 머리카락에 그냥 이렇게 한 방울 이렇게, 아우, 네, 강해요.
네, 한 방울 이렇게 찍어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지나면 이 라임의 본향이 나요. 네, 아주 예, 초향이 지금 날아가고 있고, 아, 본향이 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자, 이것이 라임 에센셜 오일입니다. 라임 에센셜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탄산수 음료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디퓨저로 피울 수도 있고, 다음에 이 디퓨저를 만들어서 이렇게 늘 발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퓨저를 만들어서 비치했을 경우에는 한 15일에서 한달 정도 가능한데, 가끔씩 향기를 이렇게 맡아보시고 향이 없을 때 여기에다가 이 에센셜을 좀더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 사용하지 않고요. 뚜껑이 이렇게 있어요. 이 뚜껑. 여기 있는 속에 있는 요 플라스틱 뚜껑을 빼요. 요 보시면 이렇게 플라스틱이 있어요. 여기 플라스틱을 요거 빼가지고 움직이지 마시고 이렇게 놓으시면 건들지만 않으면 얘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 돼요. 특히 이제 아기들 손님들이 오곤 하면 이런 이제 우드스틱 같은 경우를 이렇게 꽂아 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뜨리고 솟고 이러더라고요. 특히 이제 강아지 손님들 집에 왔을 때 얘를 그냥 두질 않아. 향기가 나니까 얘를 두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시게 되면은 조금 더 위험합니다. 그대로 두시면 오랫동안 가고요. 특히 과일이 많이 있는 곳, 특히 바나나나 뭐 이런 것들은 냉장고에 잘못 넣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포도벌레들이 많이 모여요. 날파리들이 이제 모기도 막 달려들고, 그래서 그 옆에 늘요 디퓨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가 좀 많이 날아간 것 같으면 또 라임하고 시트론을 더 넣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라임에 대해서 라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름철 이 꿉꿉한 날 기분을 조금 라임처럼 상쾌하게 만드는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드리고 오늘도 꾹 좋아요 눌러주고 네, 구독하기 안 하신 분도 계시죠? 구독하기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봬요.